쉬우면서 아주 재밌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엔돌핀도 판명 나오고 너무 좋아.
것도 건강이야. 여러분, 변비가 안 걸리려면 확장돼서는 기본으로 잘해야 되지만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채식도 많이 해야 되고 과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MBC 리얼 다 그 하트 타임에서 지금 건강 프로젝트에 또 한 달 동안 계속 체험을 하면서 식사도 MBC에서 2주 동안 3시 3끼를 제공을 해주고 이제 일주일씩 한 주 건너뛰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식사가 나오는데 왜 했냐면 8명이 참가를 했어요. 이제 다음 그때 9일날 보면 알겠지만 다보다 다 젊어. 내가 제일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건강. 그런데 왜 나왔냐? 수족냉증이 있어요. 제가 갑작스러운 운동해갖고 수족냉증을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아까 비리기 했죠. 비리기 우선 했죠. 이걸 제가 잘합니다. 왜냐? 이걸 하면 따뜻해져. 그래서 손을 꼭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내 체중 운동이라 그랬죠. 이걸 많이 해주고 갑작스러운 많이 해주고 하니까 이만큼이라도 했지. 저는요 여름에도 이렇게 털리한 것이요. 털리한 그것도 그래요? 네. 밤에 잠잘 때도 털리한 바를 느껴요. 낮에도 며칠 전에 지난주까지 하면 털리한 걸 한 것이 싫어서 싫으면 따뜻함이 좋아. 기분이 좋아. 답답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 알죠? 그래서 이 수족냉증 환자를 찾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추천을 해갖고 이렇게 행운을 제가 얻었는데 그래서 웃음 치료 운동도 촬영을 해서 제가 유튜브 1인방송 하고 한다니까 좀 홍보를 좀 되게 그런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부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 웃다 보니까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0.1%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고 사세요. 아니 이런 거 돈도 안 들어가. 집에서 웃는다 뭐 돈 들어가. 고양아 막 비싼 거 건강식품만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웃어. 무조건 웃으니까 건강해지고 내가 그만큼 건강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또 완벽하게 더 좋아지기를 바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나는 감사하고 하루에 만 번을 한다 생각하고 아까 한스 셀이 내 동기학자가 한 얘기 그 책을 읽고 제가 썼는데 그 이후로 맨날은 감사 감사 맨날 여기 올 때도 감사 내 속에 물 한 잔 먹는데도 10번 이상 머릿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종범 돈 받는다 안 받는다? 돈 받아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것은 돈 받아요. 그러면 변비는 절대 없습니다. 변비. 변비가 어디서? 변비야. 이런 분들은 생활 상태가 완전히 문제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친구 이거 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믿고 응원하는 친구가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완전 거꾸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추억을 많이 공유하는 오래된 친구. 부담 없는 없이 돈을 빌려주는 친구. 이게 잘못되고 있어. 연애 감정이 안 생기는 속 깊은 이성 친구.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인 친구.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두 개네. 아니 하나가 잘못 썼나 봐요. 내가 막 쓴다고 썼는데 아주 막 그냥 급하게 해서 잘못. 근데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연애 감정이 안 생기는 속기부 친구 이 얘기해서 우는데 진짜 이런 친구 있으면 나 좀 소개해줘. 옆 사람한테 그대가 내 친구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시작.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저는 웃음을 알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관 웃음, 모관 운동 할 때도 내가 모관 웃음을 내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하니까 절대 지가 안 난다니까. 지가. 네, 여러분. 김정은
전도사를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배우는 거야. 요가를 여러분, 뭐 10년 이상 한 사람도 모발 운동하면서 웃음을 같이 해놨을 때 한 번도 안 해서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웃음 운동을 안 배우면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 발만 이렇게 털기만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아. 저걸 앉아서 해놨죠, 내 발 두고. 같이 털면서 누워서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기 전에, 내 발 들고, 아니, 일반적으로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이걸 모르더라니까.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기운이 있어. 힘이 있어. 희청이 좀 안 해. 그거 안 하고 일어나면 희청이 좀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세 드신 분은 보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어날 때, 그게 좋을 순 없대. 복지관 어르신들이. 김정호 강사님은 하늘이 내린 천사래. 강사도 그냥 강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어? 그게 뭔 얘기야? 어르신들한테 진짜 필요한 운동, 할 수 있는 운동 가르쳐줘갖고 병을 하나라도 낫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얼마나 그게 감사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들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 몰라. 됐구나. 그래서 이 발끝치기 운동이 국민 대세 운동이라고 하잖아. 요거, 어? 모발 웃음 운동, 발끝치기 운동,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다 웃음을 같이 이거 쓴 거예요. 이거는 TV에서 내가 사진 찍은 거고, 예? 여기서 쓴 거예요. 웃음을 같이 하는 얘기죠. 발끝치기 웃음 운동. 그래서, 운동도 티끌모아 태산. 발끝치기로 건강을 찾자. 그래서 발끝치기로 하면서 저 한번 해봐요. 자, 발끝치기를 집에서 앉아서 TV 볼 때 한다. 이 말이요. 하면서, 웃음을 같이 시작. 그렇게 발끝치기를 하면서도 손을 이렇게 막 흔들고 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움직여야 돼. 무조건 웃음과 함께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웃음 치료 운동을 해도 이렇게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요. 그냥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 뭐 이론만 맺힌다. 그럼 뭐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가르쳐주면 잘 써먹어야 그게 제게 제일 뭐 최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당신을 우리가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사랑의 당신을 이렇게 처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네, 큰 거, 그 나갑니다. 자, 다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몇 사람 한 번씩 좀 찾아봐주면서, 잉크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그래, 오빠, 그냥 요거를요. 오빠, 요거만이야. 호빵이 서로 빵집 갔는데 호빵이 어서 집방 갔다네 호빵을 서로 빵집 갔는데 호빵이 없어 집방 갔다네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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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방 호빵 집방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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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방 호빵 집방 호빵 집방 호빵 빵 숨 쉬자 자 날경우도 겨드랑이 독소를 빼줍니다. 어느새 처음 오신 분이 사람 같은 거예요. 몇 분? 세 분. 자, 즐거우세요? 네. 재밌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하셔. 네. 처음 오셨는데, 금방 이렇게 따라서 정말 잘하셔. 역시 선생님들이라 아주 훌륭하세요. 그럼 이것도 이게 아니라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눌러하면 날라. 하늘처럼 날라? 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얘기해봐, 알아듣지? 자, 눌러! 날라! 날라! 눌러!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넷, 둘, 셋, 넷! A, B, 신이! A, B, 신이! 8,000까지! 가보려! 누르와! 지구! 지초! 원, 투, 쓰리, 포! 이진이! 30! 3분을 웃었는데 1시간 노숙이 해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엄청 힘들잖아요. 노숙기가. 그만큼 운동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구로서 잇몸이 이렇게 25회 하는 효과를 준대요. 저번에 제가 이거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안 오신 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승 운동에 이제 11칼로리, 3분을 우승 운동 하잖아요. 11칼로리가 20대고. 그런데 조깅을 하면 몇 칼로리 20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면. 8칼로리. 8칼로리가 소모되고, 걷기 운동하면. 제가 얘기해드렸어. 그냥 걷기 하면 제 정도 뭐라 했어요? 6칼로리. 6칼로리. 기억력 좋다. 제가 6칼로리라고 그랬잖아. 애우시도 좋아. 여우셔서 그걸 써먹어야 돼. 6칼로리. 조깅은 몇 칼로리? 8칼로리. 8칼로리. 조깅은 8칼로리. 그렇지. 박장대소 우승 운동은 11칼로리. 요 세 개만 해도 돼. 다른 거는. 솔직히 말해서 마라톤 하면 많이 소모되는데, 마라톤 해봤어요. 원하잖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우승을 해야지.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더 오히려 화가 됩니다. 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걷기 운동 우사가면 하라는 이유가 제일 쉬우니까. 어르신한테 다리가 생겨보면 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손을 쭉 들이시고, 깍지 끼시고, 쭉쭉쭉쭉쭉. 자, 오른쪽으로 쭉 하면서, 하하하하. 자, 주먹 내 제가 한 다음에 확장되시라는
정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고 하죠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확 주시라고. 자 시작. 걱정 대신 긍정으로 화기 대신 열정으로 기운 대신 사랑으로 한숨 대신 방정에서 시작. 긍정으로 살자고요. 긍정적으로 해서래. 예를 들어서 딱 하다 넘어졌어.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 어이 재수 없어. 아유 이씨 왜 이렇게 그냥 다리가 부러져 난리 아니. 막 그냥 그런 사람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 한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걸 직접 봤어. 그래서 세상에 한 다리만 부러지면 감사하잖아. 두 발 안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통증이 더 심하다가도 더 완화가 된대요. 덜 아프대요. 무릎에서 관절염으로 팍 아프던 분이 각장대사를 하면은 통증이 완화가 돼서 덜 아프지다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서서도 못해. 그런데 앉아서 의사에서 앉아서 그냥 진짜요. 내가 대말하고 영무사처럼 의사는
그러면 몇 돈 벌려고. 야, 그렇지. 그 말도 맞긴 맞아. 이러더라고. 무슨 말이라 뭐 간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살자고. 우리 해가 이렇게 오르섬 시작! 오다리 교정 운동. 나이가 들어가면 다리가 오다리가 돼. 오다리 벌어져 벌어진다고. 그러면 걸음걸이가 안 예뻐지고 이렇게 이 몸의 균형이 삐뚤어지잖아요. 골반이 삐뚤어진다고. 그러면 병이 다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나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이런 세상도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붙인다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안 벌어졌더라도 앞으로 안 벌어질 예방해주고 바른 자세가 되고 골반을 단듯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방해줘야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해보셔. 안짱으로. 안짱으로. 그러니까 엄지를 최대한 안으로 구겨요. 카메라 조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오른손을 여기 골반으로 해. 자, 왼손을 어깨만큼 올리지 말고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꼭 이렇게 옆으로 허리를 착 틀면서 옆으로 팍 찔러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갖고 60번을 해. 60번. 근데 힘드니까 30번 하고 반대로 하고 또 바꿔서 하면 돼요. 자, 이 모양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안 나오게 잘 의식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룹을 약간 구르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40번. 자, 반대로. 발이 다시 더 빠진, 틀어졌으니까 더 집어넣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자, 시작. 하나, 둘, 허리를 틀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고개가 돌렸다. 둘, 셋, 4, 5, 6, 7, 8, 9, 10. 자, 숨 한번 쉬고. 자, 반대로 다시. 좋네. 최대한 이렇게 허리를 틀어주면서 무릎을 약간 접으면서 최대한 뒤에 가는 데까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자,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손자 쥐었다 폈다 해요. 쥐었다 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보셔요.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마를 여러분 오른발. 자, 이렇게 오른발을 이렇게 낼 때 이렇게 접어. 그러면 약간 T자 모양이 된다 생각하죠. 어, 이렇게 팔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돌리. 앞으로 그래가지고 뒷다리를 여기서 이제 손을 뒷다리 있는 쪽 왼쪽 이렇게 팔꿈치를 잡아. 잡아서 여기 쭉 하면서 뒷다리를 올려. 아, 뒤꿈치로 올려. 어, 무릎도 펴고 이렇게 쭉 들어줘. 아시겠죠? 네. 어, 카메라 이렇게 앉히게 잘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0번씩 아까처럼 시작. 고개를 반대로 이렇게. Yes.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